안녕하세요. 마켓 리더 이진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중국의 양회, 정협과 전인대죠. 그것과 관련한 분석을 갖다가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리커창 총리가 발표했다는 6% 이상 성장 목표, 뭐 그거밖에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조금 중국과 관련해서 요즘 넋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월요일 오늘 3월 15일 또 주초 거래에서 중국 신천지수가 뭐 3%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해서 중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켓리더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중 GDP 역전은 언제쯤 벌어질지. 자, 중국 증시 변동성 장세인데요.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 인플레이션 논쟁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우려,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죠. 소장님, 오프닝에서 저는 저 개인적인 어떤 심경의 일단을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3월이면은 양해 해서 살펴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공지사 내지는 공연불 아니면 좋은 얘기의 나열 이런 걸로 봐온 데다가, 작년에는 하도 중국발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국 하면 이렇게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근데 지금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초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세계 지원 국가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진국 수준의 GDP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35년.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중국은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2년 연속 넘었는데요. 네.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서 16세부터 65세까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0.5%씩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전방위적인 견제 속에서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8개 신산업 그리고 7개 증점 분야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공급망과 관련된 재구축과 관련해서 중국도 안전하고 보다 확실한 공급망을 따로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를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현재 미국 수준으로 투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7%씩 그러니까 5년간에 걸쳐서 무려 40% 총액을 늘리고요.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우대 세제 그리고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양제가 들어간 링거도 놔주고요. 네.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까지 놔주고, 그래서 캡틴 차이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캡틴 차이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어벤져스 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주요 국가의 명목 GDP를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71% 수준입니다. 이제 앞으로 2035년까지 아니면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한 80%, 2030년에는 이걸 추월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8개 신산업은 신소재, 고속철도, LNG 운반선, 로봇, 항공엔진, 그리고 GPS 응용 기술과 서비스, 신에너지와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보따리 내놓으란 얘기인데, 미국 보고. 미국은 그런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인대 시작하기 전에 중국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규정뿐만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예. 미국과 동맹국이 합쳐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중국을 아예 빼버리는 디커플링 전략을 썼지만 이제 앞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해서 첨단 디지털과 관련된 첨단 제품이라든지 안보나 그리고 외교 이쪽 군사와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쪽집게식으로 이제 맞춤형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전략 이후에 이제 앞으로 국방이나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운송, 농업, 식량과 관련해서 6개 분야에서는 중국 퇴출이 이제 본격화 시작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CPTPP에 네. 가입하는 문제, 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TPP에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과 대만 간의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해서 회복 불가능한 포석을 계속 두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16일 날이죠. 내일 정도쯤 되면은 일본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그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서는 2+2 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코드 가입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티벳 위구르와 관련된 인종 학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을 아마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거는 뭐 양국이 피를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지금은 무역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만 현재 무역 갈등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외교라든지 인권 문제, 전염병 문제, 또 군사 안보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인적 이동까지도 전방에 한 7개 분야로 다 전선이 2, 3년 내에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과 관련된 군사동맹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제품들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상계 관세를 부과시켜서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반도체에 대해서 50%씩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코드에 가입한다면 사드 때보다 더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그 모호성을 이제는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이 바이든 행정부지 아직 강료들도 다 지금 인준이 다 안 끝났고 들리는 얘기로는 저녁 7시만 되면 불 끄고 주무신다는 분이니까 밑에 참모들이 잘 써서 올려줘야 그거라도 잘 읽어나가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진짜 이거 역전될 것 같습니까? 중국하고 네. 미국하고 GDP 규모가. 네. 지금 중국이 발표한 그 2035년까지 초장기 전략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후에는 2035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하겠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번 그 발표했던 자체는 네. 2035년까지 임기 최소 두 번은 더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추월해야 되겠고 GDP는 그 2만 달러까지 네. 선진국 수준의 초위까지는 들어가겠다고 자신이 장담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현재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5%씩만 성장하면 네.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GDP를 역전시키는 X시대라고 해가지고 시진핑을 영문자로 하면 XI로 시작하니까 X시대가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개척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림을 보시면은 네. 시진핑이 생각하고 있는 역전은 203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국의 꿈이고요. 절대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거니? 네. 중국이 이제 X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만인 계획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요. 1대1로 사업, 디지털 위안화는 내년도 2월 달에 동계올림픽과 동시에 중국 전역에서 실시가 되는데 이것도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들도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고요. 또 실리콘밸리 계획이라든지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문제, 또 고학력자의 이민자를 받는 문제, 또 윤종기에서 달러를 찍듯이 윤종기에서 위엔화를 찍는 이런 위엔화와 관련된 기축통화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꽁꽁 묶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X 충격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2035년까지 내가 나의 영도 하에 한번 세계 최고의 극이 되어보자 하는 청사진 내지는 뭐 로드맵 뭐 그거 같은데 뭐 다 좋은데 왜 장이 못 가죠? 중국 증시가 요새. 네, 중국 증시를 보면은 MSCI 차이나 그 지수 기준으로 봤을 네. 경우에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무려 33% 넘게 작년엔 좋았죠. 예, 그래서 S&P가 18% 상승과 비해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국 증시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성장주 몇 종목에 치우쳤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이라고 해서 온라인 헬스 케어 기업이 있고요. 마오타이 그것도 성장주입니까? 아, 마오타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양산업체인 네. 니오라든지 JD.com과 같은 온라인 그 중국의 이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로 차지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 네, 그림이 네.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장주 10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 상승이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과정에서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소비의 그 비접촉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이들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와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근거는 아무래도 현재 그린화라든지 중국이 그 디지털화로 진행은 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그 기업들이 미국식의 그 유니콘 기업들, 그러니까 승자 독식 체제 시스템에서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가젤 기업들처럼 자기 몸에 5배, 10배씩 뛰는 이런 기업들을 처음에 육성할 줄 알았더니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보면은 네. 얼룩말 기업을 시진핑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얼룩말 기업. 얼룩말이라는 건 그 대장 얼룩말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이탈 없이 대장이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강둑을 건널 때 같이 걷는다는 거죠. 피를 흘리더라도 모든 게 종착점까지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의 지시대로 잘 따라야 되고 해외 정보 수집에 또 협조하고 그리고 국민들 통제하는 데 잘 협조하라는 이런 그 방침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국진민퇴 망령이 이번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유기업은 강력. 더 강해지고 민영기업은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국유기업을 발전시켜서 민영기업을 이끌겠다는 게 시진핑의 이번에 사상이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의 자회사는 엔트그룹뿐만 아니라 텐센트까지도 위엔화 디지털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개 IT 대형기업들을 국유화시켰고요. 특히 158만 개 민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 조직이 CEO보다 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래, 민간의 영향이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영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너희한테 맡기지 않고 이 우리의 영도력에 따라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민영기업이 창출시켜진 혁신성, 생산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알리바바는 그러면 마윈가 아닙니까? 마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호텔인가 아니면 외지에 따로 격리가 돼 있고요. 기존의 CEO라든지 그 이사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러섰다는 거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16,000명의 공산당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공산당 국유기업인지 아니면 그 군사기업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당 소속의 기업인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콩의 선거법이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홍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최근 중국물에 작년부터 샀던 세력들이 대부분 ETF 펀드들인데 네. ETF 펀드들이 해외물을 중심으로 팔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바이든 정부가 소위 말해서 엑셀을 너무 심하게 밟고 있는데요. 과도한 경제 부양 대책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2013년 5월 달에 저랑 같이 한번 여러 번 대화를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버냉키발 그 테이퍼 텐드럼. 네. 네, 이런 현상들이 다시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신흥국에서는 제일 먼저 자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현재 중국물과 관련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선전 거래지수 같은 경우가 빠졌던 게 이런 현상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올라왔던 걸 다 까먹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에 계속 그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그 부분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증시가 조금 이렇게 기운을 차릴 만한 어떤 뭐 모멘텀이나 아니면 뭐 시기적으로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재료가 우선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증시의 그 발달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재료에서 움직이고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에 움직이고 예. 그 다음에는 파이낸스에서 움직이는 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이낸스 장으로 전개되어 선진 증시가 됐는데 중국은 여전히 당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시 하는 게 이번 전인대가 아니고요. 네.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맞춰서 모든 것을 그 여기에 주입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춰서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월 말에 탐문이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이게 그때 시점에 맞춰서 떨어진다 그러네요. 화성에 착륙을 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서부터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현재 10%에서 40%까지 늘려줬으니까 그때 이제 사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또 중국의 연기금이 예. 주식 비중을 40%까지 한다고요? 예, 40%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중국의 증권관리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증감이, 이것을 비준해줬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신규 IPO도 그때 이제 추진하게 되고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내년 2월에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거와 관련된 제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증시 개방폭 확대 문제, 또 중국 서비스, 디지털 중국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실질적인 액션이 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5월 정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계속 매일같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그림을 보시면요. 작년도 MSCI 그 차이나 A 지수의 그 스타일별 지수인데요. 현재 보면은 성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 주가 수익률이 36배고 국제적인 수준을 볼 때도 상당히 높은데 네.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예상 PER이 현재 10배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치주들이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성장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가치들 중심의 그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본토 주식이라고는 녹색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주가 수익 비율 차도 나고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는 파란색 선과도 차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주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폭이 좀 깊어지면 이제 그 5월달을 전후해서는 조금씩 매수해도 되지 않은가 보여지고 이 그림은 외국인들의 중국 증시 투자 금액이 있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되고 ETF 펀드 팔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 조정을 좀 피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도시 가정의 금융자산을 보면 네.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습니다. 또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펀드 쪽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높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6.4%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주식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축보다는 투자 중심의 이런 정책들을 세제 우대를 통해서 아마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이제 전위대가 끝났고요. 네. 올해서부터 시작을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행사,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국의 공산당의 주주총회라거나 당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여기서 시 주석의 3기 임기가 결정이 3기가 된다면 4기까지는 그냥 무난히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도 눈에 띄게 그 완화 기조를 그냥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찾아오는데 인플레이션 찾아오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주식이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현재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저 중국 중공을 갖다가 저기 수립했던 마오쩌둥이야 저기 태조니까 태조 할아버지니까 뭐. 몇 년을 해먹어도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임기 세 번째 임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중국은 순환 임기제라고 해서요. 뭐 해봐야 두 번 아니에요? 예, 두 번. 기껏 해봐야 이제 두 번이고 10년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등소평도. 예, 이거를 2년 전에 이거와 관련된 임기제를 철폐시켰다는 거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게 정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상하이 방이라든지 공천당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라고 하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쪽에 많은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이사로 많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알리바바를 공략하고 텐센트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유명한 보험회사라든지 그 항공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자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을 압박시키고 부도내고 그리고 경영진을 강제적으로 교체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세계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정치적 배경은 뭐며 권력투쟁 와중에 뭔가 벌어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레토릭이야 뭐 말이야 얼마든지 뭐 화려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그러면 소장님 중국 증시 밀린다고 해서 그건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네. 또 정책적인 호재들이 내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맞춰서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거와 관련된 일자별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다 발표됐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현재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까지 이미 10년 전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중국 증시에 투자하실 때 앞으로 중국은 미국 증시의 상장 종목이 5,200개인데 중국 증시 혹시 상장 종목이 몇 개나 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더 많은데. 몇 개죠? 6,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상하이나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 증시 종목이 2,047개, 네. 시가총액이 9,263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주들이 일부는 있긴 하지만 중후장대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야지 중국 경제를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브랜드력이라든지 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증시를 좀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신경제 관련 종목들, 뭐 또 소비 고도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런 공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이런 수혜주 중심의 움직이고요. 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 기업의 실적 예상 변화 그림인데요. 계속 실적들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현재 중국이 그 처한 위기와 관련된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이후 5월달 이후부터는 중국 증시가 좀 썸머랠리를 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썸머랠리를 탄다. 최근에 그러면 저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데서 좀 이렇게 기획 시리즈로 올린 것 같던데 그 빚 문제 너무 이거 뭐 지방 정부 숨겨진 부채도 많고 그런 것까지 감안할 것 같으면 이거 뭐 GDP
대비 뭐 300몇 퍼센트네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보실 때 아무래도 그 회사 코뿔소가 언제 출연하느냐 문제가 코뿔소. 되는데요. 예. 예상은 됐지만 실질적인 그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게 이런 게 회사 코뿔소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식 예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6% 성장 목표를 정확하게 7%, 8%가 아니라 6% 이상 제시한 것도 아무래도 이런 그 부채 위주의 투자 주도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가계나 그리고 기업 그리고 공공 부분의 그 부채가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5경 7천 한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는 330% 정도 되는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일본이 1992년도에 자산 버블이 터졌을 당시에 부채 비율이 220%였습니다. 이거에 보면 100%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돈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1, 2월 달에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들이 무려 15%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자산 버블을 억제하는 이런 그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뭐 관심을 끌 곳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국내 주식 공부하기도 힘든데 미국에 중국에 그 많은 거 그래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을 그러면 길게 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종목보다도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 현재 미국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를 중심으로 5G가 있고요. 또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 네.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앞서 있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 캡틴 차이나를 만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대표 종목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뇌과학, 유전자와 바이오 그 테크놀로지 쪽인데요. 이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대세 제품만 아니라 R&D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 이번에 주가 조정이 들어가면 배당 수익률 좋고요. 또 주가 조정 속에서 PER이든지 PBR이 낮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고를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좋은데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그 세계 각국의 주가 지수 중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을 봤을 경우 104% 정도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제가 볼 때는 위험 관리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종목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키움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ETF 펀드들을 보면은 그 안에 신경제 종목들, 특히 국유기업이나 아니면 그 군부가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빼고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이죠. 텐센트, 네. 알리바바, 중국 핑안보험, 메이투안 디엠핑,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회사인 JD.com이라든지 바이두 같은 이런 우량 종목들을 편입시켜주는 ETF 펀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ETF 쪽에 이제 그 조금씩 한 계좌, 두 계좌씩 계속 사시면서 나가는 전략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아니면 공모주 펀드도 팔고 있는데요. 중국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도 따상인가요? 일단 예? 공모주 상장만 하면 일단 따상으로 시작하는가요? 거기도?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몇 번 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 조금만 하시죠. 자 이제 1조 9천억 달러 애초 뭐 처음부터 제시했던 규모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의석이 참 무섭긴 무서운 게 조지아에서 2석 얻어놓으니까 공화당이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전원 반대해도 막 밀어붙이네요. 밀어붙이니까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국채 수익률 오르고 또 인플레 기대 심리를 할 만한 무슨 뭐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갖고 인플레이션 온다 안 온다,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 아니다, 금리 이러다 만다. 우리 소장님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죠.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는데 OECD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자료를 냈습니다. 네. 세계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린다고 보고요. 세계 전체 예. 성장률을? 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의 3.3%에서 6.5%까지 높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로존이라든지 중국까지 포함시키면 0.2에서 0.5%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 물가도 2년간에 걸쳐서 연평균 0.75%포인트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낮았던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0.75% 올라가고 이런 역기저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1인당 1,400달러라고 하는 호주머니에 그냥 돈을 현금으로 찍어주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1% 성장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임금이 올라가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까지 온갖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면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수입이 늘어난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1년간 GDP의 0.75% 이상 지금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인 주식시장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증권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위험자산으로 느껴지는 소위 말해서 정크펀드라든지 뭐 각종 모기지 펀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선 앞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낭패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 압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또 흔들립니다. 뭐 5월에서 7월 사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밑에 사람들 바쁘겠죠. 매일 정책이라고 뭘 막 내놓고 보도 자료도 막 뿌려주고 해서 뭔가 열심히 돌아가는 것처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봐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플레 문제가 안 잡히고 금리가 올라서 미국이 그렇다면은 선진국 그 정도면 뭐 신흥시장은 더 이렇게 싸늘해질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연동제고 5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이걸 보면은 3월 달 들어서 2.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5년물에서?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에는 2% 초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은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2.2에서 2.5%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경우에 FRB 같은 경우는 견제 수단이 지금 마땅한 게 없다는 거죠. 현재 할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조작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팔아서 조작하는 이것도 연준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 같고요. 또 시장과의 대화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뭐 미국 경제는 아직도 뭐 계속 나가야 된다 이야기할 거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는 현재 높은 주가 수익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도 이뤄내고 금리는 낮아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그 금융장에서 실적적으로 완전히 전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년 말부터 주식장의 그 핵심 주식들을 인기 테마주로 샀던 게 ETF 펀드인데 ETF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자동 조절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인기 테마주들을 계속 사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거나 지수가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인덱스 펀드를 재조정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급등한 종목 우선적으로 팔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매도가 부르는 그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 때문에 뭐 디지털 관련주들, 뭐 게임, 바이오, 그린 관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덜 올랐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다우지수 30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계가 1% 성장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EPS 증가폭이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우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야, 그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겁니다. 이 ETF 중심의 시장이 된 것도 오래됐는데 돈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사게 되고 사다 보니 더 올라가고. 그런데 갈 때는 그렇게 탄력이 붙다가 또 빠질 때도 탄력이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 참네. 그러니까 ETF 펀드 자체가 이전에 썼던 그 모델이나 오토파일럿 모델을 쓰고 있고요. 오토파일럿. 아, 예, 그리고 알고리즘 거래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1초에 5,000번 이상 매매들을 하니까 이거는 뭐 그 주식시장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장밋빛 전망이 되고 가치주로 전환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심한 주가 변동성은 필히 그 몸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키움의 여러 가지 펀드들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은 안 하시고 시장에 그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열심히 쫓아가면서 이해를 하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은 분명 갖게 됩니다. 보니까 그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 뻔뿌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뻔뿌질을 하는 것이 이게 한계에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시장 자산 시장의 랠리를 끌어오던 이 부분에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 국면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좀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버블은 그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인 버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 월가의 그 전설적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네. 분명히 현재 상황은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인기 테마주 쪽에 쫓아가는 레밍스와 같은 이런 그 투자 패턴은 지향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한번 이렇게 양회가 이제 마친 지 좀 됐는데 양회가 끝났구나 하는 것 같다가 가장 실감하는 것이 그 뭐 양회 기간 동안에 뭐 바람 덕분인지는 몰라도 한동안 며칠 참 쾌청한 봄날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이거 뭐 숨쉬기 힘든 미세먼지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저 좀 사람 사는 것이 살게 한 달에 일주일은 돌아가 매달 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장 좀 세우고. 중국은 지금 10년 만에 최악의 그 황사가 아니라 저기 미세먼지가 몰려왔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행사 때까지는 이런 그 악화된 그 환경 속에서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못 벗어. 코로나 좀 잠잠해진다고 벗으려 하면 또 미세먼지 때문에 못 벗어. 아, 참 답답한. 2020년만큼은 그렇게 뭐 2020년도 지나고 보니까 답답했던 해네요. 그냥 주식이 좋았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우라가 치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미워할 수도 없지만 또 마냥 좋아하기도 힘든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항상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어떤 중국입니다. 계속해서 또 소장님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